상반기에 큰 돈을 손에 쥡니다. 갑진년은 닭띠가 돈을 쓸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닭띠 운세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닭띠의 2024년에는 노랑 황금이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제와 편제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또 갑진년에는 기운이 넘쳐서 일 욕심도 늘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돈을 쓸어 모으실 텐데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굴러 들어오는 돈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두고 행제했다라고 하여 이른바 행제수라고 하는데요. 주식, 부동산 차익, 유산, 증여 등을 받을 수 있겠네요. 특히 상반기에는 문서운도 들어오는데요. 다른 사람의 뜻대로 힘쓸 일은 결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으실 겁니다. 직장과 사업운도 대체로 길합니다. 지금껏 준비만 하신 사업이 있다면 2024년에는 시작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25년쯤에는 돈방석에 앉으실 수 있는데요. 직장인 분들에게는 24년에는 승진을 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닭띠를 감싸는 갑진년의 대세적인 기운일 뿐이고요. 구체적인 운세에는 태어난 연도마다 사주팔자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1993년생부터 1957년생까지의 닭띠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93년 개유생 닭띠는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마침내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으니 주변 사람들 모두 호의적입니다. 사회 생활에 꽃길이 펼쳐지겠는데요. 직장 상사, 동료, 후배까지 골고루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겠습니다. 특히 명예운이 따라주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승진도 따낼 수 있겠네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문을 좀 두드리십시오. 도움을 구하면 쉽게 얻어질 운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운의 흐름이 길하니 두드리면은 금전운이 응답을 할 테니까요. 더 욕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행제운이 꽤 좋은데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소한 재미를 보실 수 있으니 생활에 보탬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개유생은 사고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위험한 스포츠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특히 바퀴가 달린 것들, 직접 차를 운전하실 때는 조심조심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1981년 신유생 닭띠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으시겠네요.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사업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부서가 이동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변동의 낌새는 애정운에도 뻗쳐 있는데요. 아직 혼인을 하지 않는 분들은요, 오래된 연인은 이별수가 되겠지만 원래 애인이 없던 분들은 새로운 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탈하게 좋은 운세입니다. 불안하고 이태로웠던 시기를 지나고 안정세를 타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의 불안은 줄어드실 겁니다. 그런데 신유생에게 특별한 운세 하나가 보이는데요. 24년에는 그동안 내가 감춰왔던 것, 비밀스러운 것이 탄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것으로는 비상금이 되겠고요. 심각한 것은 숨겨둔 부동산 혹은 애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본인만 아는 것이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숨기고 있는 것, 비밀을 들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69년 기우생 닭띠는 나쁜 기운이 모조리 빠져나갑니다. 기우생 여러분, 참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서 답답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갑진년에는 흉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그동안 묶여있던 건물이나 땅이 있다면 25년부터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문서운이 가족과 끈끈하게 묶여있는 걸 보니 부모님이 증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식구들이 합심해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그런 비슷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문서와 가족이 연결된다는 것만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기운 자체를 따지면 회복세에 올라 있는데요. 상반기까지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어려움이 남아 있겠지만 중반기부터는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때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니까요. 무리하게 일을 벌이거나 확장하지는 마십시오. 그 대신 24년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두시면 좋겠네요. 고집을 버리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시면 25년에는 안정세를 타실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1957년 정유생 닭띠는 통장도 마음도 넉넉한 한 해를 보내시겠습니다. 그동안 골머리 썩히던 일들이 모두 해결이 되는데요. 갑진년에는 몸과 마음을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가 되었던 것이 본전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곳간이 풍족해집니다. 배고플 일이 없으니 마음도 여유를 되찾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딱 하나 보이기는 합니다. 주변 사람이 실수를 저질러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령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중요한 손님에게 실수를 하거나 친구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인이 나타나 모든 것을 무마해 주거든요. 그 기인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닭띠는 갑진년에 애정운이 대체로 저조한데요. 유일하게 정유생만 좋습니다. 그래서 24년에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것을 배우자와 함께 헤쳐나가실 궁리를 하십시오. 부부 사이가 더욱더 돈독해지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여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